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그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나온 그림책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리베카의 작은 극장이라고 하는 페이퍼 커팅으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극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그림책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레베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작가세요. 그래서 레베카가 그린 그림책을 몇 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캐리티 이야기가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림책하고요. 그 다음에 공주 백과사전, 예, 공주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바야카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베카의 그림책 세 권과 그 다음에 리베카의 작은 극장이라고 해서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베카의 작은 극장입니다. 레베카의 작은 극장은 레베카가 그린 그림책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들을 다 등장시켜서 만든 극장입니다. 그래서 극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 책은 치밀하게 계산된 페이퍼 커팅이 한 200여 쪽이 계속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 그 극장이 하나하나 보고 만화가 이렇게 그 영상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그런 페이퍼 커팅 방식의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페이퍼 커팅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극장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에 밀페유라고 하는 디저트가 있잖아요. 그 밀페유가 청겹의 잎사귀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정말 청겹의 잎사귀가 이렇게 겹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극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보시면 건축물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극장을 보면서 뭔가 연극의 무대 같기도 하고 뭐 건축물의 어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거를 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1mm 정도 가는 선까지도 다 이렇게 커팅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섬세하게 구현된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극장식으로 돼 있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작은 극장의 상상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90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등장 인물들은 레베카 도트르메르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그림책 그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등장 인물들을 이곳에 거의 대부분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과 맞는 그런 무대를 완벽하게 재현한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번호가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이 번호가 바로 그 등장 인물을 나타내는 거라 뒤에 보시면 그 번호에 맞는 등장 인물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시인, 그 다음에 식인귀, 거위, 홍합, 모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한 권에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비버이거든요. 비버가 내 이야기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의 대사들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대사를 그 참고해서 거기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사 중에 엉뚱하고 조금 발랄한 그런 대사가 들어있다고. 레베카의 작은 극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실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그 평면적인 그림으로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창 안에 그 극장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극장에 대한 그 책의 이름도 이렇게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열리면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나오면 그 주인공이 여기에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음 주인공이 등장하고 다음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정말 너무너무 작은 얇은 그런 그 것도 다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세밀한 거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철망이 있는 문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세세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베카는 15년간 활동하면서 19권의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서부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다 여기 등장을 시켰는데, 뒤에는 그 그림책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연습했던 어떤 습작, 그 다음에 그 참, 왜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작업, 에 대한 동기서부터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까지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뒤에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한장한 장에 나타나 있는 인물에 맞게끔 요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꾸미는 것도 좋고요.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비버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그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덮어가면서 이렇게 빼가면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더해가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이 그림책을 감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림책을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베카의 작은 극장은 우리 집에 어떤 뮤지컬의 무대 하나를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베카가 그린 그림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책 세 권을 여러분한테 요 그림책과 함께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레베카가 그린 공주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공주 백과사전에 들어가 있는 공주들은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알고 있는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왕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존의 동화 속 공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공주들이, 다양한 공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주들은 너무 매력이 넘쳐서 정말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공주들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씩씩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공주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공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캐릭터를 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주변의 사물들도 같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공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서양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예절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공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백과사전에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데렐라를 비롯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공주 이야기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졌거나 아니면 쓸쓸히 사라져간 그런 공주들의 이야기가 이책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와 속은 비밀 얘기들, 낯선 공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이 책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주들의 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람은 아기가 잠자는 곳이죠. 그래서 공주의 탄생을 지금 탄생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낙천적이고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과격하고 가장 학구적이고 가장 시적인 그 공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주 씨앗의 종류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공주의 씨앗도 있고 절름발이 공주의 씨앗도 있고 그다음에 도레미 공주의 씨앗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공주들들은 안에 다 공주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몰랑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있어요. 몰랑공주는 지금 게으름뱅이 왕가의 공주래요. 나태는 이 왕가의 규범이고 게으름 떨기는 그들 가문의 가훈이에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을 주무시는 그런 공주이십니다. 그래서 드레스는 없지만 잠옷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 쉬고 잠자고 하는 일을 하니까 드레스보다는 잠옷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같은 왕족으로는 숲속에 잠자는 미녀가 있다. 그래서 바늘에 찔린 상처를 핑계로 자신은 물론 왕국 전체를 꿈나라로 이끌어 장작 100년째 잠자고 있다. 그래서 몰랑공주와 같은 왕족의 공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자는 미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폭신 침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퀸 사이즈인데 정말 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잠을 자면서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는 꿈을 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파솔라 공주예요. 남편인 음악의 거장 보통 빠르기 씨가 지휘하는 왕실 전속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린 연주자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이올린 줄을 손끝으로 쥐어뜯는 튕겨튕겨라는 연주법으로 즐겨 연주를 하네요. 화났을 때는 바이올린을 휘두르는 와락와락 연주법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어떨 때는 다정한 살랑살랑 연주법을, 그보다 더 자주 애정 듬뿍 담은 활활 연주법을 연주하는 그런 파솔라 공주입니다. 그 도레미 공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파솔라 공주, 도레미 공주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그 다양한 그 악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악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악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눈썹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눈썹을 깜빡거려서 연주하는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공주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멋쟁이 줄루 공주라고 되어 있어요. 춤추는 건 리듬에 맞춰 땅 위를 날아오르는 거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스텝,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 스텝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었네요. 그래서 멋쟁이 줄루 공주는 춤을 추는 공주입니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예, 그 다음에 또또 공주라고 하는 공주가 또 있어요. 또또 공주는 달콤한 단어들, 또 미친 단어들, 작고 작은 단어들, 느끼한 단어들, 후텁지근한 단어들, 웃기는 단어들, 그다음 흐물흐물한 단어들, 양배추 꼬랑지 같이 끝도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공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또 공주는 그 무도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만의 도서관을 향한대요. 그래서 이 공주는 소설이나 시, 철학에 관한 책들과 시시한 잡학사전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책을 읽는 그런 공주입니다. 이 또또 공주 외에 까막눈 공주가 있는데요. 안나 까막눈 공주는 굉장히 이쁘지만
삼각한 문제가 있다. 예, 맞춤법이 다 틀려요. 곤주는 철자법이 엉망이라 제대로 쓰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이렇게 굉장히 다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공주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수다 공주를 보시면 정말 입에서 그냥 끝도 없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그 공주에서 나오는 그 수다스러운 말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패를 들고 그 말들을 막고 있네요. 그 다음 보시면 공주님께 부채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있는데 부채는 공주들에게 요모조모 쓸모많은 물건이다.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않고도 대화가 된다. 특히 비밀을 털어놓을 때딱 좋다. 거기서 비롯된 속담이 있는데 비밀을 부채질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유래된 속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주님표 부채말 여기 보면은 이그 부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거 언어들이 다 이렇게 부채말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보고 그 아이하고 부채말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랄라 공주는 여기 보시면 정말 그 꽃잎이 들어가 있는 목욕물에서 목욕을 하네요. 그래서 예민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살랄라 공주는 소리 내어 말하는 법이 없어요. 늘 새털처럼 속삭이는 그런 공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변덕은 그저 기분이 나쁠 때 날려보내는 작은 불독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새침대국이기도 하고 내숭백단이기도 하고 변덕쟁이기도 변덕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뾰루퉁 공주인데 아이 뾰루퉁하고 그냥 정말 방 안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공주가 웃으면 목 디스크가 걸리고 더운 여름날 그늘에 앉으면 갑자기 떼약볕이 내리쬐고 물만 마셔도 소화불량이 생기대요. 그래서 공주가 손을 대는 물건은 다 망가지고 공주가 지나가는 자리는 모든 게 뒤죽박죽 어질러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그래서 공주의 이 타고난 불행 때문에 공주에게 청혼을 했던 용감한 왕자님도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주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주는 머나먼 섬으로 보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더 화가 나고 뾰루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뾰루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과 뾰루퉁 소파에 대한 이야기, 뾰루퉁한 말, 뭐 이런 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만 공주인데 아주 정말 거만하게 생긴 그런 공주네요. 그래서 이 공주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꽃의 물주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건 꽃의 물주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공주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공주 백과사전 굉장히 발랄하면서 그다음 위트가 넘치는 그런 공주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재미있어서 정말 요거 처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 책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또 부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공주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공주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W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정말 당신은 공주시군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한번 테스트하는 것을 읽어 드릴게요. 일단 당신을 잠 깨우기 위해서 한 왕자가 당신에게 입맞춤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1번은 당신은 그에게 살며시 윙크한다. 이걸 선택하신 분은 완전히 상냥한 공주이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돌아누워 다시 잠을 잔다. 이것은
당신은 환상 속의 공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공주이다. 세 번째는 당신은 그를 악어 늪에 던져버린다. 새벽 5시에 깨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X예요. X는 그 신비로운 그런 공주님이라고 나오네요. 당신은 부자연스럽고 꼬민태도 애교 따위가 전혀 없는 공주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것은 참지 못한다. 그래서 갑자기 왕자가 새벽 5시에 잠을 깨운다고 키스를 하려고 하면 악어 늪에 던져버린다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자님은 구경도 못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공주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공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를 풀고 내가 어떤 공주에 속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주에 관한 속담, 뭐 작은 사전, 뭐 이런 것도 부록으로 되어 있어서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공주 백과 사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책은 바바야가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바바야가는 러시아 외톨이 식인귀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식인귀는 그 아이들을 잡아먹는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전설 속의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인귀는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와 똑같이 그렇게 책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굉장히 다양한 식인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도깨비가 착한 도깨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썽꾸러기 도깨비도 있고 다양한 도깨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식인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바바야가에서도 그 식인귀가 나오는데요. 여기 그 바바야가는 이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었지만 항상 외톨이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 바바야가는 점점 심술 꾸져지고 그 다음에 악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인기가 어떻게 그 착한 아이가 식인기로 바뀌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아, 얘가 식인기로밖에 바뀔 수 없어서 주변에서 좀 잘해줬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식인기가 되어가지고 식당을 열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워주는 구이집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식인기가 된 바바야가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그 숲속에 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아이들을 잡아먹는 심술 꿇고 무시무시한 마녀로 그럼 바바야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바야가가 보여요. 바바야가는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 자기가 키우는 개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도 잡아먹고 이것저것 잡아먹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항상 외톨이가 되었던 그 바바야가가 이렇게 개도 잡아먹고 뭐 아이들도 먹어치우고 이러니까 집에서 너는 밖으로 나가거라 하고서는 내쫓았네요. 그래서 바바야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이 그냥 외롭게 그 숲속에 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애를 잡아먹는 식인기가 된 바바야가는 전보다 훨씬 심술 굳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글자글 어린애 구이집이라고 하는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식인기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바바야가가 잡아먹을 게 없던 거예요. 하지만 바바야가를 끝까지 응원하는 가족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이름은 은가야가였어요. 그래서 은가야가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은가야가가 재혼을 해서 그 새로운 남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에트라고 하는 그 딸을 그 바바야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그 옷을 꿰매야 하니까 그 실하고 바늘을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미에트는 그 새엄마죠. 새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험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에트는 바바야가가 있는 곳에 가고 다양하게 여러 사람, 여러 그 동물들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바바야가 소나기를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바야가는 그 계속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냅니다. 바바야가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바바야가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또 바바야가의 외로움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바바야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연민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옛 이야기의 어떤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바바야가 소나기를 벗어나는 그 긴장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또 긴장감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피를 연상하게 하는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의 색감이 더 긴장감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베카는 이렇게 독특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책을 만드는 프랑스에서는 가장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로 손꼽히는 그런 그림책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레베카의 그 작은 극장을 보면 그 안에 레베카가 그렸던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거기 또 식인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그 이야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레베카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서 볼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바바야가였습니다. 그 다음은 캐리티 이야기가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 그림책이고요. 이 그림책은 엘리노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베카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책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만화 영화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그 다음에 이 레베카의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 솜씨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진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있는 집엔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꽂혀 있고 그책 속의 주인공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을 요구하고 또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한 대가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네요. 즐거운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어요. 나타나엘은 가족과 함께 엘레노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캐리티로 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여름이면 언제나 고양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나타나엘 가족을 기다렸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 길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할머니 집이 보이네요. 이렇게 할머니 집에 항상 여름 휴가 때면 갔었는데 올해 여름 할머니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꼭 버려진 집 같은데 바로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할머니 모습이 보이는데 이 나타나엘은 항상 계단에 앉아서 비밀의 방 손잡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항상 그 책을 읽어줬던 그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읽을 때쯤에 나타니엘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지 마. 우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네요. 이렇게 저녁이 되자 할머니께서 남기신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에게 그 유산을 남기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글을 편지의 글을 보면 나타나엘에게는 비밀의 방 열쇠를 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안젤리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는 인형을 선물로 줬어요. 그렇지만 안젤리카는 아 나에게는 왜그 인형을 선물로 준 거야? 나도 비밀의 방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 뾰루통해져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문을 비밀의 방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의 방에 들어가니까 책상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벽에는 할머니 초상화가 걸려 있네요. 창문 가까이는 지구이가 놓여 있고 나타나엘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제껴보니까 그곳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정말 수천 권이나 되는 책들이 천장까지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더 이상 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할머니가 이 책을 너가 스스로 읽으렴 하는 뜻에서 나타나엘에게 비밀의 방 열쇠를 물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타나엘은 그 비밀의 방에 열쇠를 물려받았지만 그동안은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것만 들었지 이 아이가 직접 책을 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나엘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국 그 번개가 치는 다음날 그 집이 거의 막 반파됐다시피 그렇게 무너지게 이렇게 나타나엘은 그 책을 굳이 나는 책을 읽지 못하는데 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책을 모두 그러니까 팔아요. 근데 책을 다 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이 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고 이제 나타나엘은 이 캐릭터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 캐릭터들과 손을 맞이하고 맞잡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그런 이야기. 나타나엘 할머니께서는 나타나엘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 답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처럼 그 영화가 있기 때문에 영화와 함께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레베카가 그린 그림책 이야기가 있는 집과 그 다음에 바바야가라고 하는 그림책과 공주 백과사전 이렇게 그 레베카가 그린 그림책 3권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이렇게 극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레베카의 작은 극장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